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학의 이제 숲길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윤곽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저 한번 이제 숲을 한번 이제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숲을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죠? 어느 방향이 가장 빠른 방향인지 이거를 잘 모르지만 거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와서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면은 아, 저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목적은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요소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한 점수를 가져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부 오랜 시간을 갖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용을 압축을 해서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애들, 최소한 요것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필요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 정확하게 합격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루트를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정리해보자. 뭐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거나 그해 시험에서만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은 배제를 시키고요.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식으로 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2페이지 가시게 되면 총론이 나와 있죠. 총론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게 부동산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한 문제가 떨어지고요. 부동산 분류에서 한 문제. 다만 이제 이 분류를 물어볼 때는요. 이 토지하고 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끔 주택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올 때는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근데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령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돼서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원룸형 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건 저희가 이미 이제 게시판에 공지를 했으니까 예, 그거를 일단 한번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특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요게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은 자연 특성을 더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의 분류를 더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 그런데 시험상에서는요, 부동산 속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목차상에는. 근데 주로 얘가 나왔지, 얘는 거의 인용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정도는 특성하고 속성하고 묶어가지고, 빡세.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예상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 아마 또 좁혀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그래서 우리가 총론 안에서는 총론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는 개념을 거쳐서 분류를 거쳐서 특성을 거쳐서 속성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파트는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딸때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길을 따라가다가 부딪히는 애들은 다 맞춰야 된다는 게 예,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법률과 경제와 기술에 대한 요세 가지 관점으로서의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되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토지라는 것은요. 얘는 자연물이자, 그죠? 움직이지 않는 위치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생산 또는 뭐를 할 때요. 소비할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또 토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재,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용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산 또는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익이라는 거를 향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자산으로서도 큰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법률과 경제와 기술에 대한 관점에서 분류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크기도 틀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1차적인 포인트는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는 이제 공간하고요. 예, 자연하고, 예, 그 다음에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한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과거의 시험 문제상에서는요, 이거를 구분하는 것 정도만 출제를 했어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 공간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생산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재화를 생산할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위치 관계에서는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치의 변화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해서 자연 상태가 주어져 있지만 환경이 바뀌면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단원에서 이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서는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예, 공간하고 이제 자연하고 했을 때 공자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사상가하고 이 사람이 바라본 경치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내용 안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 개념에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을 보셨을 때는 자산이자, 예, 자본이자, 예,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생산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생산요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묶어서 정리될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하기에 필요한 뭐를 제공해 주냐면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고 그렇게 생산한 것을 우리가 소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소비재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기에 필요한 주거용 부동산을 우리가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농업용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역할도 같이 수행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부동산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기출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정리할 때는 얘는 공간이자 뭐로 우리가 활용하냐면 자산으로도 인식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뭐를 얻어다 줄수 있냐면 이익이라는 걸 얻어다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주택 등을 지었을 때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하고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임대 수익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한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간으로서도 인식이 되지만 우리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를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안에서 여기 정도까지는 같이 구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안에서 요거는 이미 출제를 했고 나머지가 공간과 자산과의 관계니까 예,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에서는 첫 번째는 제목을 구별하라는 거.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상에서는 우리가 예, 물어보게 되면은요. 요거는 단독으로 낼 수는 있어요. 법률적 개념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개념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구별을 했었을 때, 요거는 토지 및 정착물로, 요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정착물 안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을 때,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 예, 이거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건물을 얘기를 할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적인 수목이 있으면은 예, 그거는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보진 않는데 이게 명인 방법을 구비하면은 얘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소유 관계가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같은 경우도 역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권원이라고 해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게 법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민법에서만 이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정도. 그래서 시험에서 이 협의회 부동산에서 물어볼 때요. 가장 간단한 문제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답으로 이제 출제한 적이 있고요. 다음 중에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요거 네 가지에다가 하나가 이제 국어를 집어넣고 틀린 답을 한번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을 기본적으로 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상에서는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공간도 있고 자연도 있고 자산도 있고 생산 요소도 있다 그래가지고 또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에서는 그 종류 정도를 명확하게 구별하면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 공간과 자산과의 관계, 생산재와 소비재로서 취급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독립된 물건으로 예, 우리가 취급되는 애들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농작물 중에서 보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매년 경작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않는 자연식생이라든가 단연생 식물이 있어요. 얘네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얘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작 수확물이라고 아시죠? 벼나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것들은 경작자의 노력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에 한해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작 수확물이라고 그래서요. 벼라든가 예, 옥수수라든가 뭐 감자 이런 것들은 예, 독립된 걸로 우리가 간주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있을 때 협의회 부동산에서는 포인트는 정착물 안에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해 부동산을 봤었을 때요. 광해 부동산의 구성은 협의회 부동산과 준 부동산의 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출제를 하게 되면 협의회 부동산은 여기서 독립된 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준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리가 준부동산의 용어만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게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특수한 동산이에요. 그죠? 특수한 동산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라든가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저당권의 대상이라는 거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만 담보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준부동산이 있죠. 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가 법률적인 관계에서 구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는 감정평가의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배울 때 감정평가상에서는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우리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고 예, 이런 식으로 평가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을 때는 개념이라는 그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제일 처음에 아, 이게 복합 개념에 대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물로서의 토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으로 분리해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를 우선적으로 구별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서 인식되는 토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디까지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예,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경제적 개념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법률적 개념에서는 우리 민법상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일 때 독립된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다. 그러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내가 구별을 할수 있으면 그 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딱 들어왔는데 누가 갑자기 하얀 크레파스, 저기 뭐죠? 아, 뭐 도화지 같은 거 하나 딱 들고 쫙 벗겨내면 문제가 딱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기술적 개념을 대시오. 경제적 개념을 대시오. 답을 얘기하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광해 부동산에서는 협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구별하고 있을 때이 준부동산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지문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준부동산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는 특수한 동산인데 얘들마다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게 되는 것은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아,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3페이지 그래서 맨 상단에 가면 준부동산이라고 박스가 있죠. 그래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을 할수 있는 등. 그렇죠. 저당권 설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개념에서 제시한 길을 지나게 되면 이제 분류라고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부동산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동산 분류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토지의 분류예요. 그래서 용어를 인식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게 감정평가상에서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농지로 사용될 때와 택지로 전용이 될 때하고 가치가 틀려지겠죠. 근데 평가라는 것은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을 때 얘네 용어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후보지하고 이행지예요. 이건 전통적으로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제 후보지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토지의 용도 지역을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과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분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 안에는 주거나 상업이나 예,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밭, 그 다음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을 때 밭이나 논을 얘기를 하겠죠. 전답이라고 그랬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용재림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탄님 지역. 그죠? 신탄님은 언어 순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열녀림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숯 같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죠. 요거는 이제 그 의자라든가 이런 가구 같은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곳.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임지 지역에서 이렇게 택지 지역으로 바뀌거나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에 용도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지를 표현을 할 때는 지역 간에. 그죠? 그런데 이행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상에서도 출제를 한번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공업 지역이면은 공장 용지가 있지 않겠어요? 공장 용지가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돼서, 그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나 주거 용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택지 지역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 지역 가운데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행지는 지역 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역 간에 전환 중이냐,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냐, 이게 구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제목만 바꿔서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출제가 할 때가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중개사에서는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밭이 논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 그럼 그건 답은 이행지였겠죠. 그런데 여기 택지 지역 안에서도 이 변화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임지 지역에서는 물어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활용하게 되면 택지 지역 안에 이행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예, 여기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필지하고 획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필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토지라는 거는 원래 이게 자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 소유라고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왕의 소유였잖아요. 그럼 왕은 이거 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굳이 소유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개인 소유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누가 갑의 소유고 어디까지가 을의 소유고 어디까지가 병의 소유의 땅인지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그게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지를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 준다. 즉, 권리 관계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 요게 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대신에 여기 있는 획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인 조건에 따라 토지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서로 다르는 토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도 A지 있고 B지 있고 C지 있고 D지 있고 해서 일단의 토지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물론 이 안에 소유 관계를 구별하는 거는 이제 필지 개념인데 일단의 토지들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로터리라든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 보면은 반경 1km 내에 있는 애들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여기 있는 토지는 여기 있는 토지들보다는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묶어서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을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애들은 평당 단가가 2,500에서 3,000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면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1,800에서부터 2,000선이다. 이렇게 해서 가격 수준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획지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냐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접적인 답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얘는 제목을 바꿔서 유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돼 있었을 때 일단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일단 필지가 더 많이 활용이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필지와 획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예. 아,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밑에 가면 택지하고 부지가 돼 있죠. 예, 택지와 부지가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택지라는 것은 도시용 토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보시면 택지 지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나 또는 상업이나 또는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요 안에 주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목상의 부호가 대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로 구분할 수는 있고요. 그 지목상의 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 택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지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얘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용지로도 얘는 사용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도로라든가 철도 용지라든가 수도 용지등과 같이 건축이 제한이 되는 용도의 그 바닥에 제공이 되고 있는 게 부지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부지라는 표현이 들어오죠. 그래서 택지와 부지에 대한 용어 정도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시험상에서 택지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부지는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얘기를 하는데 건축 용지 외에 하천이나 철도나 수도용 등의 부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나지하고 공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지라는 것은요, 요 개념을 알아두신 게 필요해요. 토지에 뭐가 없고요.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지 평가를 할 때는 낮이 상태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준지 평가를 할때 지상에 건물이 있거나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면 틀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낮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성격을 일단 알아두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적인 제한은 있지만 사적인 제약은 없는 토지를 우리가 낮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지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죠. 공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재해를 이제 방지하는 용도로 비워둬야 되는 토지죠. 그래서 이렇게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을 주면은 여기까지만 건축물이 들어가고요. 나머진 비워둬야 되는 땅이죠. 이걸 우리가 공지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제목을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용어 정도를 구별을 하는데 그래도 출제 빈도가 있는 거는 낮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낮이 개념 정보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 거기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포락지, 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소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답으로 한 5년 사이에 한세 번인가 답으로 포락지를 준 거죠. 포락지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수로 주변에 논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이제 원래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고 있었을 때 이게 넘쳐 흐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깎이면서 지금 여기까지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물에 의한 침식으로 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가 바닷가를 가게 되면 이렇게 썰물일 때가 있고요. 물이 다 들어차는 밀물일 때가 있는데 이거를 만조수위선이라고 그래요. 물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경계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닷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수면관리법에서는요, 바닷가는 이제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여기 돈만 된다 그러면 무허가라든가 이제 허가받지 않고 막 활용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제 빈지에 대한 관계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빈지는 경제적 실익은 얻을 수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기 소자라는 게 이게 실소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의 용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별을 하고 있느냐는 이제 물어보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표준지, 표본지, 일단지라고 돼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왜 여기다 반영을 해드렸냐면 시험에서 표본지하고 일단지는 출제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준지라는 것은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이 같다고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해서 표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체 국토에 필지가 만약에 한 2천만 필지가 있다면 그중에 약한 50에서 50만, 5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하고 개를 기준으로 주변의 다른 개별 토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할 때그 기준이 되는 걸로 제공하는 게 표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표준지가 이제 전체 국토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지를 갖다가 한 50에서 55만 필지를 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에 대한 것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얘가 기준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표준지도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 분기별로 토지,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표준지 안에서 우리가 표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지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예, 그게 표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지. 그래서 표준지하고 표본지의 제목을 바꿔가지고 두번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 한 해.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단지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지라는 것은요, 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라고 돼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에 획지라고 바꿔서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1단지 평가라는 건요, 우리가 평가할 때 일괄 평가라고 그러죠. 예, 일괄 평가라는 것은 원래 토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요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1단지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용어상에서 이제 구별하시는 거죠. 왜? 이게 틀리게 획지로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파트까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갑자기 이런 게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상의 용어에서 썼던 게 표본지하고 일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의 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확 주변의 풍경이 바뀌면서 주택의 분류가 등장을 하죠. 근데 요 주택의 분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상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독주택도 있고요. 다중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도 나눌 수 있는데, 다중이라는 게 이제 이 고시원 같은 거고요. 다가구가 원룸주택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시험은 얘가 나온 거죠. 다중이. 예, 여기서 주택에서 한 다섯 번 나왔다 그러면 다섯 번의 답이 다 다중이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도 이 다중이 나왔던 이유는 작년에는 다중이 면적이 330에서 660평방미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답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주고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기숙사를 이제 틀린 지문으로 넣어서 얘 답을 유도했던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세대, 예, 그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물론 이제 전통적인 문제인데요. 다가 들어가는 애들이 세 개가 있는데 요렇게 대학교 이름이 명시가 되면 공동주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준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하나 법이 최근에 개정이 된 거죠. 작년에 이미 이제 공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기본 교과서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이미 바뀌어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가게 되면요, 얘는 두 세대 이상,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이죠. 근데 한번 틀린 지문으로 350세대 미만이라고 한번 틀리게 준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원래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었는데 이 원룸형이라는 것은 방의 수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소형 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원룸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소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방을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예전 시험에 틀리게 350세대라고 틀리게 줬었을 때요 종류가 같이 들어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을 때 요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요것도 하나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책론에서 다시 언급해드리겠지만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답으로 두번 나왔어요.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가치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책편에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면 정책에서 또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 또 상세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토지하고 주택의 분류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한 문항씩의 비중이 있는데 요 정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예, 답을 맞추는데, 즉두 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길을 끝나고 세 번째 길로 접어들게 되면 거기에서 부동산 특성이라는 푯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특성 안에 가게 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토지의 자연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특성은요, 예, 단독적인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가 되냐면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성까지 주로 활용은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성에 관한 거를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단독으로. 그래서 뭐 20, 뭐 8회 때, 29회 때 이런 식으로 얘만 따로 답을 유도할 때도 있고요. 뭐 26회 때, 27회 때 이럴 때는 얘만 따로 답을 유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얘네가 묶여서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는요. 얘네를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박스에 주고 올바른 틀린 거 골라라 올바른 거 골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풀어져 가지고 대표적인 특성만 하나 따로 개별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요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니까 얘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부동성이죠. 부동성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시험에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그게 시장을 국지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틀리게 나타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A라는 동이 있고요. B라는 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여기도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존재하는 주택이 공급이 아니고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공급이에요. 근데 팔려고 내놓은 매물에 비해서 여기는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초과 수요겠죠. 그럼 여기는 주택 가치가 비싸게 거래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 공급에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초과 공급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택이 거래되는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가 이 수급 관계가 조율이 안 돼요. 여기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얘가를 이동을 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냐면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부동성이니까. 그래서 지역 시장별로 뭐가 틀리냐면요. 거래되는 가격도 틀리고요. 임대료도 틀리고, 그다음에 거래 관행. 예, 이런 것 등이 상이하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 안에도 주택 시장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 안에도 뭐 예를 들어서 주택도 단독 주택이 있고 공동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럴 때 걔네들도 역시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에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으면서 이 안에 하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요 하위 시장별로도 수급 관계가 불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게 시장 안에서는 조율이 안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 시장의 국지화가 나오면 누가 뭐래도 이거는 예, 부동성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임장 활동이라는 걸 필요로 해요. 이거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얘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활동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거. 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토지의 이용 방식이라든가 그 입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요. 얘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외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용 방식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대가 틀려지겠죠. 그렇죠? 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주거지역인데, 예, 여기는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여기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이거로부터 도망 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 게다뭐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유도해서 답을 물어보게 되면요, 누가 봐도 부동성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장활동 그러면, 부동성이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줘요.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 되는 걸 위주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영속성이라고 있어요. 자, 영속성의 의미라는 것은요. 공간으로서 우리가 인식되는 토지는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배제되죠. 요걸 또 활용을 잘해요.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누가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있으면요. 소유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이익도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더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가치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할 때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얘가 줄어드는 애가 아니잖아요. 현재 농지인데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가 되더라도 얘는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에 따른 가치를 더 인식을 하고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속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요.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고 그러죠.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영속성을 물어볼 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성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들을 보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활용하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넣어서 물어보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증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증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물리적 공급을요, 이거를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요렇게 기울기가 수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가격이 변할 때 여기 있는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수직선이라고 표현하고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호는 0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경제편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이 부동산 특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얘가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건요.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재화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하거나 간척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토의 면적이 증가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구라는 것이 있었을 때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바다도 토지 자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인 공급은 당연히 차단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는 것은요. 자연물인데 개인이 그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토지의 가치도 비싸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는 것은요. 여기 도시가 있었을 때요. 도시 지역으로는 많은 수요가 몰려들죠. 근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 한정된 공간 안에 이 수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러면 부증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부증성의 다음은 이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이냐? 근데 첫 번째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예, 그러면은 바로 부증성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한정된 공간이니까. 가장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입지 경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부증성에서 유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개별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단 얘기죠.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돼요. 그러면 얘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내 모든 외국에도 지점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맥으로 시작되는 햄버거 가게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햄버거를 생산하더라도 나라마다 판매하는 가격은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예. 나라마다 관세도 틀리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뭐 돈의 가치나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상품의 동질성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예, 이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는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됐을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할 때 중요한 요소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부동산 간의 비교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개개의 부동산은 이제 독점화 시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개별성의 논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토지가 있으면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건물이 들어서면 개별성의 정도가 더 심해져요. 감가의 정도도 틀리고 수익의 크기도 틀려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지의 입문 특성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입문 특성에 대한 거는요, 자연에서,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입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증성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 공급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쵸?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은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은 100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임지로 예를 들어서 한70 쓰고요, 농지로 한 20을 쓰고요, 그 다음에 택지로 한 10을 쓰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택지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용도를 변경을 하는 거죠. 임지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택지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게 해줘요. 용도 변경을 통한. 그럴 때이 용도 변경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상태가 될수 있도록, 최유효 이용 상태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행과 전환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행과 전환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밭이나 논이 주거 용지나 상업 용지로도 변경이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도의 다양성은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적지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는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가 부여되는 걸 창조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용도가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는요,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토지의 규모를 합하거나 나눌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규모의 농업지역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걸 통으로 분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단가가 싸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요게 주택 하나를 지을 수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서 분양하면 평당 단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요, 한 동만 들어서는 경우는 물론
이 강남에 이제 고가 주택은 이제 한동안 딱 들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단지의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그렇죠? 한 500세대 있는 것보다는 800세대, 1000세대로 넘어갈수록 주변의 편익시설에 이런 게잘 갖춰져 있겠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뭐한 500세대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합쳐져서 한 1500, 2000세대를 갖다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건설사하고 조인을 해서라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합병에 따른 증가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분할에 따른 증가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에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지원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부동성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지리적 위치는 고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을 시킨 게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죠? 얘는 고정이 돼 있지만요. 이거는 변화를 줄수 있죠. 사회적, 경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행정 수도인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이라고 그랬었죠. 연기군이나 세종시나 지리적 위치는 동일해요. 그런데 얘가 이거로 바뀌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리적 위치를 이동시킬 수는 없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는 그 안에 인구의 상태도 틀려지겠죠. 그렇죠? 옛날에 농사 농업지역 때는 고령화가 돼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도시적으로 바뀌면서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구성이라든가 가구 분류에 대한 것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관계도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동산의 가치도 틀려질 것이고. 그러면 행정상에 적용되는 규제나 제도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유도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7페이지죠. 예. 7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성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간 개념을 많이 활용하니까 속성 안에서는 이게 이제 속성이라는 것은요.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요. 이건 3차원 공간을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수평 공간도 있고요. 공중 공간도 있고 지하 공간이 있었을 때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수평만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우리 민법 212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천 공간으로 돼 있었을 때,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나 투자나 개발 등은 3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및 재산권 보장의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은 법률상에서 규정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있죠. 그래서 요거로 쓰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지역에서 만약에 개발 제한국으로 지정이 돼서 공간을 활용을 못해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을 개발권을 발급해주고 옆에 지역에서 그 공간을 더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발권 양도제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지역에 가서 개발업자가 개발을 할때 만약에 도로를 갖다가 신설을 해주거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거를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보게 되면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라고 있는데요. 아, 이 공간적인 범위를 물어보게 되면요. 오래전에 이 공간적 범위에 관련해서 두번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 예. 공간적인 범위 하면은 세 가지예요. 지표권, 예,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표권은요.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중에 가게 되면요. 물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밑 토지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시험상에서 이용은 안 됐는데요. 구별 정도만 해두시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가 있어요. 근데 유역주의는 주로 비가 오는 지역에서 쓰고요. 선용주의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써요. 우리는 비가 오니까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써요. 그러니까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에게 물을 우선 사용하게 주는 거예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유역주의라는 것은요, 물을 골고루 나눠 쓰라는 얘기죠. 왜? 조금 부족하면 참고 기다리면 비가 올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세우면 일정한 지하 공간까지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지하에 미치는 소유권은 인정을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요, 요거는 민법상의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하에서 석유 나오거나 이런 자원이 발굴이 되면은 개인 소유는 인정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두번 나온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깊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를 지하철 공사하다가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예, 이런 정도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중에 미치는 소유권자의 권리는 무한대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까지가 보는 게 사적인 공중권이고요. 그 이상에 대한 거는 공적인 공중권으로 항공로 등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간 개념 정도까지만 뭐 부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특성하고 공간이 묶이게 되면, 아, 저이 속성하고 묶이게 되면 결국 공중하고 한 위치 정도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총론에 대한 길을 갖다 쭉 걸어봤을 때 개념, 분류, 그다음에 특성. 예, 요거 세 가지가 일단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문제를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0문항 중에서 세 개를 맞았으니까 나머지 37문항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천천히 걸으시다 보면, 그죠? 예, 그러면 아, 이거를 포인트로 이 표현을 많이 쓰구나.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총론에 대한 거를 이제 맞췄으니까, 그죠? 잠시 또 쉬어야겠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론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가 봐야겠죠. 예, 그래서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